이 영화는 김초희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홍상수 감독의 프로듀서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던 이 김초희 감독이 41살이 되면서 일을 그만두고 실직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장편 데뷔를 하기 전까지의 고민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찬실이가 하는 대사로도 표현이 되는데 천년 만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영화만 찍고 살 줄 알았거든요. 하소연하는 장면이 실제 김초희 감독의 심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빠 편지를 보냈다고? 또 아버지에게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용기 내서 다시 일어나라. 무려 5페이지에 걸친 편지를 아버님께서 특송 우편으로 보내서 이제 받으셨다고 하는데 특송 우편이면 한 마음에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마지막 추신도요? 네, 영화 속에서 추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아버지는 지 감독 영화들 사실 별로였다. 실제 편지에 이제 추신에는 그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이제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도 했으니까 이런 말까지 그렸다고. 세상에 모든 아버지가 그래요. 네. 김초희 감독은 영화만 있으면 다른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한 명의 감독의 예술 영화를 오랫동안 프로듀싱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김초희 감독도 이제 영화를 다 접고 반찬가게를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윤여정 배우가 전화를 해서 반찬가게보다 하던 일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권유를 하셔서 그것이 뭔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는 기기가 됐다고 해요. 이런 일주일에 두 번만 하려고요.